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국내 처음 발생했던 경기도 파주에서 오늘 다시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 의심 신고가 들어왔던 파주시 적성면 자장리 양돈 농가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지난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국내 처음으로 발병했던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18일 경기도 연천, 어제 경기도 김포에서도 확진됐습니다. 이번 파주 건은 네 번째 발병입니다.